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요 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최근에 우연치 않게 카메라 관련 제품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삼양 렌즈에서 나온 렌즈 스테이션입니다. 이게 참 새로운 장르긴 해요. 렌즈 스테이션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만은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거. 예, 뭐 내용물은 저 말고도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오픈박스는 뭐 별 내용 없어요. 이렇게 렌즈 스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요게 답니다. 요게 단데요, 요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요 렌즈 스테이션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요쪽에는 렌즈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꽂아서 렌즈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렌즈 스테이션의 특징이에요. 솔직히 뭐 소개하거나 뭐 이렇게 기능적인 거를 해볼 만큼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솔직히 렌즈를 프로그래밍해서 쓴다라는 개념 자체가 솔직히 낯설긴 해요. 예전부터 사진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렌즈는 단순히 기계적인 거고 뭐 특별한 정보를 주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렌즈에다 무슨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무슨 이런 뭐 IT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되게 기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AF로 넘어오면서 뭐 특별히 별 문제도 없었어요. AF 초기만 해도 그게 무슨 렌즈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초점이 안 맞거나 그래도 막 사용했었거든요. DSLR로 넘어가면서 몇 차례 루머나 막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논에서 나왔던 뭐 렌즈라든지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니콘도 마찬가지로 포커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초기 DSLR 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렌즈의 초점을 매뉴얼로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없을까 라는 니즈가 되게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캐논이나 니콘이나 다른 제조회사들도 렌즈를 본사 AI 센터에 가서 초점을 점검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전에야 뭐 AS 센터나 이런 게 많았으니까 갖다 맡기고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일이어서 그렇게 그냥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불편하긴 하거든요. AS 센터를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조정해 주는 값이 정확히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써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얘가 나와버리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솔루션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 SLR 카메라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도 렌즈가 전자적으로 컨트롤 되다 보니까 AF의 뭐 미세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집어넣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자에게 오픈하지는 않았죠. 사용자한테 오픈한다는 건 되게 좀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컨트롤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자신이 생기기 전에 오픈을 해버리면 사용자들이 그것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 조정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제조회사가 AS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공개하는 걸 되게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양 입장에서는 카메라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렌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렌즈들이 다양한 제품군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건 상당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렌즈를 여기다 꽂아서 뭐 렌즈의 펌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포커스를 조절하는 거, 매뉴얼로 뭐 약간 틀어지는 것 같다, 나는 조금 뒤쪽에 맞는 것 같다, 나는 좀 앞쪽에 맞는 것 같다, 내 바디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랬을 때 미세 조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보면 이 포커스 링 있죠. 이 링도 뭐 감도를 조정하거나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렌즈가 많네요 여기. 렌즈에 보면은 여기 있네. 요 렌즈에 보면은 커스텀으로 쓸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에다가 1번은 어떤 기능, 2번은 어떤 기능, 요렇게 기능을 나눠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렌즈 스테이션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런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이런 형태의 렌즈 스테이션, 다시 말해서 렌즈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카메라 바디랑 렌즈랑 같이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 카메라 바디에 연결해서 그 바디에 연결한 렌즈를 읽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합리적이긴 하죠. 렌즈 스테이션을 또 새로 구매할 필요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디로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삼양은 바디, 자체 바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렌즈 스테이션을 따로 판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렌즈 스테이션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뭐 아마도 메이저 카메라 회사에서 이런 렌즈 스테이션 형태를 내놓는다고 그랬으면 아마 10만 원 넘는 건 일도 아니고요. 한 2, 30만 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삼양 렌즈에서는 요거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좀 뭐 한번 이런 기능이 있는데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구입할 수 있고요. 물론 삼양은 렌즈들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렌즈들도 부담이 좀 적죠. 어쨌거나 이 렌즈에 새로운 기능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이 렌즈 스테이션은 상당히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삼양에서 이 렌즈 스테이션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프로그램을 맥용이나 윈도우즈용 동시에 다 내놓고 있어요. 맥용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윈도우즈용은 써보지도 않았어요. 맥에서 써보니까 깔끔해서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맥용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펌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업데이트 해주고 서포트 해준다는 거는 아마도 삼양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제조사가 대응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솔직히 꿈도 못 꿀 거예요. 일본 회사들은 뭐 하나 이렇게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곤조의식 같은 게 있어서 원하는 제품의 퀄러티가 자기들이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면 가끔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 회사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제가 뭐 국산품 애호가도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국산이 아니어도 과감히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는데, 그래도 사진 산업에 있어서 만큼은 국산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나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삼양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건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짧게 요 렌즈 스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것도 한 번쯤 테스트 해보세요. 생각보다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 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인터넷 샀는데 한 6만원 정도에 구입했어요. 6만원이면 렌즈를 새롭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친다면 상당히 저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